자, 조선업의 부활 신호탄을 쏟아 인화전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HMM이 엄청 떴잖아요. 그러니까 해운업이 조선업의 전방 산업이에요. 해운업이 잘 된다는 거는 운임 지수가 오르고 배가 모자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사에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다 올랐고 삼성중공업은 잭팟을 터뜨렸죠. 그럼 그 밑단에서 또 뭐가 가겠어요? 우리가 주로 수주하는 게 LNG 컨테이너선이에요. LNG 추진 컨테이너선 아니면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LNG 보냉제가 필요해요, LNG는. 그래서 한국화봉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화전공 같은 이 그 철강 관련된 요쪽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방수되게 발라야 되니까 배는 물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물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국도화학 같은 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밑단에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예, 강남 제비스코 여기까지. 해운부터 시작된 거 이게. 야, HMM이 쏘아올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원공 같은 거예요. HMM이 팡 쏘아올리고 HMM이 이미 시세를 터뜨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물을 팔고 있죠. 네. 그 대장은 이미 좀... 그렇죠. HMM은 정점을 찍고 내려왔으나 그 밸류체인 후반부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시세가 지금 살아있어서 오늘도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노루페인트는... 보통 대장이 끌고 갔는데 대장이 쉬면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좀 같이 쉬게 되지 않나요? 보통? 아, 시간을 이 정도로 강하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HMM이 완전 죽진 않았거든요. 완전 죽진 않았어요. 아, 그렇게 지금 보세요? 조정이 첫날 한 번 나온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다가 3월달 내내 오르다가 3월 말 돼서 한 번 나온 거예요. 네. 이때 시간을 벌어주면 HMM 밑단에 있는 조선, 조선 기자재, 아까 네. 제가 종목 다 말씀드렸어요. 네. LNG선 보냉제, 페인트, 에폭시 수지, 그리고 밸브 만드는 회사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정말 소장님 보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시청자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 화가 폭발했나요, 아니면? 전부 다요. 자, 저희 소장님만을 위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그때 매력 발산하십시오. 예, 아주 강한 종목이 있을 때 그 업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걔가 한번 쉬잖아요. 쉴 때 빨리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안 간 것들을 순환매를 노리고 빨리 길목 지키기를 지금. 하시면 이 전제는 HMM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한 번에, 전제 한 번에 때문에 죽지 않아요, 가능한 절대. 겁니다. 네. 네, 이것도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